어제 민생회복 지원금법과 방송사법,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방송 독립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반대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을 포기하겠다, 민주주의를 거부하겠다, 노동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식용계 한 마리당 60만 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정권을 지켜줄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도 없고 그 어떤 권력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희시낙낙할지 몰라도 결국 국민에게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방탄, 용산 거수기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도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의 분노가 보이진 않습니까? 계속해서 용산 눈치만 보다가는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경제 무능, 정권의 부자 감세 정책 후과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난해 56조 4천억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30조에 달하는 세수 펑크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정부 추계가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 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올해 세입 본예산에 비해 29조 6천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나라 살림이 동창회나 개모임만큼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묻지마 부자 감세를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정부의 세수결손은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살림까지 어렵게 만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적자 국채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짜기 시작한 2023년부터 내년까지 적자 국채 증가폭은 224조 원으로 문재인 정부 3년 차보다 약 1.5배나 큽니다. 적자 국채에 따른 지난해와 올해 적자 국채 이자도 총 32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역대급 경제 무능 정권의 실정으로 나라 살림이 파탄나고 국민의 삶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재정,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아울러 세수 결손 사태를 부른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